아까 전에 이제 마사지를 한다라는 거할때 치료사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. 내가 이 사람에 있어서 국소 부위의 순환을 증진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주물주물 하는 게 아니고요. 한 포인트에 대해서 압박한 다음에 땜으로 인해서 혈액이 다시 재공급되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.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근데 눈으로 바로 보여서 한번 보여줄게요. 가까이 찍어볼까? 조금 더 가까이 찍어볼까? 자,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있을 때 피부 색깔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,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까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제가 찍은 영상 보면은 잘 보여요. 나중에 혹시나 잘안 봤으면 제가 유튜브 올리고 나면 그때 유튜브에서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사람 여기가 딱딱하네라고 찾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딱딱함을 풀어내야지, 찌꺼기 물질들을 없애야지라고 생각할 때 한꺼번에 눌렀다가 떼버리면 생각해 보세요. 혈액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기지 않겠죠? 여기에 몰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자극을 줬다가 떼줘야지 피가 하나로 몰립니다, 그러면. 그럴 때 손으로 이렇게 있을 때꾹 눌러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 치료사가 하루에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경우를 눌러야 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누른다는 행동은 사실은 금기사항입니다. 마사지에서. 그게 무슨 말이냐? 여기서 이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제 엄지의 IP 관절이 컴프레션 받으면서 나중에 관절염 다 와버려요. 그래서 절대 치료사로서 오래 살고 싶으면 내 관절을 눌리는 쪽으로 치료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, 그러면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눌러야 되느냐? 손가락 갖다 대고요. 누르는 힘은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릅니다, 보면. 이렇게 갖다 댄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색깔 잘 봐두세요. 색깔은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. 이걸 눌러서 손으로 누릅니다. 누른 다음에 물론 안쪽에서 지금 약간의 마사지 이런 자극들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겠습니다. 이렇게 눌렀다가 떼고 나면 피부가 하얗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하얗다는 거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된 상태고요.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세요. 이 정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손을 떼면 하얗게 바뀌어 있다가 요 부분이 요렇게 해서 빨갛게 색깔이 돌아와요, 보면. 유미는 보일 텐데, 혹시 그쪽에서 보였는가? 잘안 보였어? 알겠습니다. 지금도 보면은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빨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. 요렇게 혈액이 다시 재공급됨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찌꺼기 물질들을 씻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사지 할 때는 포인트를 찾아서 눌러서 누르고,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떼서 하얘졌다가 다시 빨개질 시간을 주는 거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척추에 관련된 이런 일렉터 스파이널 머슬들 풀어줄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근육을 따라서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, 이 상태에서 수직 직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 등으로 하는 이유는 목과 관련된 방금 근육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제손 모양이 눈으로 안 보여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등으로 해봤고요. 잠깐만 끊어.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제호랑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제호가 이렇게 있을 때 마사지로 내가 목을 풀고자 할때 가장 대장 근육은 트라페지스 어퍼파이버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퍼파이버부터 풀어봐 줘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는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. 뭉쳐져 있는 걸 찾을 뿐입니다. 그러고 나서 뭉쳐져 있는 부분을 찾고 나면 우리 트라페지스 어퍼파이버는 근육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근육이 약간 말려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게 훨씬 자극이 잘 들어가져요. 그래서 손으로 말려있는 부분을 찾고요. 그 다음에 그 부분을, 말려있는 부분을 이렇게 풉니다. 그 상태에서 결 방향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자극을 들어가고 있어요. 좀 아파? 네. 지금 재우는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나 강하게 누르냐 하면 요 정도 눌렀던 거예요.
재훈은 방금 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어깨 할 때는 되게 아팠거든요. 되게 세게 누른 것 같았는데 실제로 팔에 대고 눌러볼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눌렀다 그러면 안 믿기는 거죠. 이게 뭐냐면 포인트를 잘 찾았나 못 찾았나의 큰 차이점입니다. 포인트를 못 찾고 아무데나 누르면 이 정도 자극밖에 안 들어가지만 말려있는 그 포인트를 잘 풀어서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따라 자극을 들어가게 되면 환자한테는 굉장히 강한 자극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렇게 스플레니얼 머슬을 찾습니다. 한 C7 정도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붙어 있냐면 6칼라인 2위에까지 붙어 있어요. 얘는 결 주행 방향이 위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할 때 목을 우리 흔히들 마사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손 놓고 목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마사지 아니고요. 이 상태에서 주행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올려줍니다. 이때 제가 주행 방향을 따라 잘 찾았다 못 찾았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목의 로도시스 변화입니다. 이 상태에서 머리 이거 눌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목뼈의 형태를 잘 따라서 이렇게 주행 방향을 봐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이 상태에서 쭉 주행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목의 로도티 커브가 변화가 되는 게 보입니다. 여러분도 직접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주행 방향을 따라서 자극이 들어갈 때 훨씬 더 강하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할 때 보면 스플레니얼 캐피티스 그 다음에 세미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에 대해서 자극을 준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찾고요.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SCM 근육이고요. 여기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좀 뒤쪽 방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롱지시무스라는 머슬이 있어요. 그래서 마찬가지 상태에서 롱지시무스 머슬 찾고요. 길게 주행 방향을 따라서 자극을 줍니다. 여러분들끼리 할 때는 좀 여러 번 해주세요. 해보면 시원하니까.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고요. 요렇게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아까 전에 렉투스 근육들 찾습니다. 찾을 땐 요렇게 찾아요. 손을 요렇게 넣은 상태에서 손 안에 뒤통수 라인이 요 정도 위치 됩니다. 여기 위치 정도 해서 가운데 중심부로 이동하고요.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턱을 잘 보세요. 제가 지금은 뉴칼 라인 포인트에 간 거지 그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. 이 상태에서 뉴칼 라인 안으로 손가락을 잘 집어 넣어서 찾아 들어가면 지금 제호의 턱이 움직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캐피탈 익스텐션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뉴칼 라인에서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면 이 상태에서 물론 약간의 트랙션을 걸 수도 있고요. 주행 방향 따라서 결따라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. 지금은 이제 렉투스 캐피티스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찾고요. 메이저 마이너는 대부분 뭉쳐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보면은 여기서 손가락을 가로 방향으로 넣어서 수직으로 이렇게 치료를 마사지 해주기도 합니다. 그럴 때 이쪽 손을 이용해서 반대쪽 머리를 고정해주고 이렇게 이걸 보면 디프릭션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극이 들어갈 때 살짝 아플 정도로 누릅니다.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가 손을 떼서 다시 혈액 공급이 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. 그래서 왼쪽 한번 하고 오른쪽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할 때 꼭 손에서 그 머슬 밸리가 느껴져야 돼요. 그냥 하면은 안 됩니다. 이렇게 떼서 기다리면서 마찬가지 혈액 공급을 기다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가운데 아까 렉투스는 이렇게 찾았으면 그 옆으로 내려와서 위에 있는 슈페리어 머슬 주행 방향 따라서 임페리얼은 저도 잘 안 건드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슈페리얼까지만 풀겠습니다. 슈페리얼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.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해보세요. 네.